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세 가지만 말하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득을 할 때는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마라. 많은 정보를 주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건강식품에 얘기하면서 대주제 A, B, C에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주제는 드리겠습니다. A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B와 C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시 동영상의 포즈를 누르시고요. 메모하시거나 또 구상하신 다음에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써보셨죠? 어떤 단어들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뭐 이부제를 한다, 카풀을 한다, 기름값을 올린다, 세금을 올린다,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 도로를 넓힌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재택근무를 한다, 뭐 수도를 이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만으로는 대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라는 대주제에 걸맞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카풀이 들어간다면 언밸런스하죠. 언밸런스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B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시스템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 시스템을 개선한다. 어울리죠. C는 뭐냐? 뭐 재택근무라든가 수도 이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인구 분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A, B, C로 묶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무조건 세 가지를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기 독립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 밑에 또 세 가지, 또 그 밑에 세 가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3회 법칙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힌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한번 써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써보셨나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뭐 철도를 북을 통해서 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가장 물류비가 싸거든요. 가장 빠르고요. 배에 비해서 또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쓸 수 있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국방비를 절감한다. 또 젊은이들을 군대 가지 않고 산업 일선에 뛰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늘어날 수 있다. 이산가족을 찾게 해줄 수 있다. 우리의 고령사 문제, 언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많이 불리하잖아요. 분단국가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힘을 얻게 되죠. 뭐가 나왔습니까? 정치 경제 나왔습니다. 네, 문화입니다. 이산가족을 찾고 사회문화가 되겠죠.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단어들을 써놓고요. 그걸 조합하시는 겁니다. 가장 알맞은 단어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3회 법칙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뭐 보고서를 쓸 때라든가 나의 어떤 미래의 꿈을 얘기한다든가 학교의 비전을 얘기한다든가 뭐 회사의 비전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제는 하나, 둘, 세 가지로 겹치지 않은 독단적인 세 가지를 찾아내고 해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보다 더 많은 설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순서는 어떨까요? 자, 중요한 순서대로 A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B가 중요하고 마지막 C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럼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다 배치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설득을 연구하고 실습해본 결과 순서를 배치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뒤에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메시지를 맨 앞에다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를 가운데 놓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 모범 답안은 B, C, A입니다. 중요 순서대로 A가 제일 중요하니까 맨 뒤에, B가 다음 중요하니까 앞에, C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운데 놓습니다. 사람들은 뭘 기억할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A를 기억합니다. 왜? 마지막에 했으니까요.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초두효과라 그래서 처음 얘기했을 때 기억합니다. B입니다. C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세 가지를 던졌을 때 그래도 두 가지는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섯 가지를 주거나 네 가지를 주면 단 하나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설득할 때는요. 3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에 공개하십시오.